민성 씨. 정근 씨 손이 없어? 발이 없어? 이깟 와이셔츠 다리는 일 뭐가 힘들어서 나이 대신 아버님한테 떠넘겨? 아, 민성 씨. 아유 아유. 내가 언제 본색을 드러내나 했다 내가. 아이고 이 드디어 본색이 나오는구만. 아이고 본색은 무슨 본색이에요. 시원하게 그냥 응, 할 말 다 했구만. 아 그렇게 며느리를 쥐따듯이 몰아대니 할 말 다 안 해요? 우리 인서이가 얼마나 똑똑하랜데. 아 인성 씨 이거 내가 아버지한테 떠넘긴 거 아니야. 아버지가 올라오셨다 가져가신 거지. 아버지가 잔소리 좀 하셨다고 왜 그래, 어? 아니, 며느리가 다림질 할 거를 아들한테 미루고 한밤중에 친정리로 나갔다고 오해하셔서 그런 거니까 인성 씨가 이해해, 어? 아이, 그래도 남편인 나는 인성 씨 많이 도와주는 편이잖아, 어? 내가 오늘도 하루 종일 인성 씨 옆에서 얼마나 많이 도와줬어. 누가 누굴 도와준다고? 내가 인성 씨를. 정근 씨 와이셔츠 다리는 일이고 정근 씨 식구들이 먹을 식사 준비하고 정근 씨와 아버님과 동생들이 입고 덮었던 빨래값 받는 일이야. 대체 누가 누굴 도와준다는 거야? 당연히 자기가 할 일한 거지? 이 집에서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있어. 나 이 집에 가사도우미로 들어온 거 아니야. 누가 인성 씨를 가사도우미 취급했다 그래? 정근 씨 사랑하니까 또 정근 씨 아버님이고 동생들이니까 좋고 신나서 행복한 마음으로 열심히 하려고 했어. 누가 그 마음을 몰라? 그런데 누가 누구 돕는다는 거야? 육항, 주인의식을 갖는다. 왜 며느리만 주인의식 가져야 되는데 이 집 주인부터 주인의식 가져야 되는 거 아니야? 미안해 인성 씨. 나도 어쩔 수 없는 아버지 아들이었나 봐. 집안일은 무조건 여자가 해야 된다. 난 부엌에 못 들어가는 사람이라는 생각 미처 못 버렸나 봐. 자꾸 인성 씨가 힘든 것만 싫었지 내가 어떻게 해줄 수 있겠다라는 생각 못했어. 나는 인성 씨가 회사에서 보여지는 맡팀장처럼 씩씩